한일 관계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침체기에 있었는데 올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좀 활력을 불어넣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 과거사 문제대로 우리가 원칙을 갖고 계속 대응하되 양국 간 국민적인 차원에서 인적, 문화적 교류는 좀 활성화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은 하시면서 그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좀 우리 관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좀 파격적인 생각도 하시고 좋은 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